안녕하십니까. 저는 개미 똥구멍 아빠 이민성이라고 합니다. 웬 개미 똥구멍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요. 정말 작고 귀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 아마 이런 표현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에 대한 애칭이 있으시죠? 예. 저한테 그런 애칭의 모습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저희 늦둥이 막내딸과 애정행각을 벌인답니다. 사랑해요. 허그를 하고 뽀뽀. 그러고 나면 아이는 저에게 엉덩이를 내밀며 뒤를 돌아서죠. 그러면은 저는 그 엉덩이를 만지며 개미 똥구멍. 집에서 하는 그대로의 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힝 하고 뛰어갑니다. 좀 유치해 보이기는 하지만요. 저희 집안에서는 오래된 일상의 모습이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20살 큰아들, 17 둘째, 그리고 방년 10살의 늦둥이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애국하고 있는 거 맞죠? 저는 인쇄 출판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일상의 모습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아침에 눈만 뜨면 바로 출근을 합니다.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저녁 퇴근 시간은 사실 기약이 없습니다. 주말이 되면은 토요일에는 고객들과 함께 뭐 골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등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행사. 그리고 일요일에는 사실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느라 동네 조기축구의 운동장에 가면 하루를 다 보내죠. 그래서 아이들과 대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큰아들은 사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축구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끔 주말에 스치면서 얼굴을 보고, 그리고 둘째 아이는 그런 즈음에 동네 PC방에 VIP 고객이 되어 있었죠. 저희 늦둥이 딸은 요즘 스마트폰에 열혈 매니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아마 작년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제가 저희 고객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아내에게 문자 메시지가 한 통 들어온 거죠.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장흥에 텐트 쳤음. 집에 가봐야 아무도 없으니 이리로 오시오. 사실 저는 저희 아내의 말을 그렇게 잘 듣지는 않았는데 대답은 잘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길로 대리운전을 불러서 장흥의 텐트촌에 갔죠. 양복을 입은 채로 그대로. 그래서 어두운 그 텐트촌에서 저희 텐트를 정말 어렵고 힘들게 찾아서 그날은 어찌어찌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정말 얼굴이 화끈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슬에 잔뜩 쌓여진 그 텐트에, 아내가 마트에서 39,900원을 주고 샀다는 그 텐트에 저희 다섯 식구가 끼어서 잤고, 밖을 나와보니 주위에 있는 정말 으리으리한 좋은 장비와 텐트들은, 그러니까 고급 단독주택들 옆에 저희 집은 정말 쓰러져가는 움막이었었던 거죠. 더군다나 저희는 집에 있던 장롱에서 이불을 꺼내가지고 왔고, 그리고 곰손 냄비, 밥그릇, 심지어는 밥상까지 들고 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캠핑이 저희 가족에게는 첫 번째 캠핑이었던 겁니다. 그 좋은 텐트와 좋은 장비에 그 안에 있는 그 아빠들은 왜 이렇게 능력 있고 멋있게 보이는 겁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아빠 체면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주위에 아웃도어 매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추천해 주시는 대로 쓸어 담았죠. 그래서 그렇게 텐트를 구입해가지고 다시 그 자리를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움막을 걷어내고 새로 구입한 텐트를 그 자리에 그대로 쳤습니다. 마침 그 다음 날이 국경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를 더 거기서 캠핑을 하면서 보내는 저희들은 어깨는 조금 으쓱해서 있었죠. 그게 저희 가족의 첫 번째 캠핑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좋은 장비를 구입해 놓으니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본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캠핑을 또 갔죠. 그리고 그 다음 주도 저희가 그렇게 캠핑을 너댓 번 한 대여섯 번 다닌 이유일까요? 어느 날 캠핑장에 있는데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물었죠. 왜 아이들이 보이지 않지? 이번 캠핑 올 때 아이들을 놓고 왔나?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내와 저의 바로 곁에 있었던 거죠. 각자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산매경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집 캠퍼들은 어떤가? 근데 크게 별반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먹고 마시는 게 힐링이고 아이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각자의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나마 집에서 학습지를 챙겨온 아이들은 학습지를 풀고 엄마, 아빠가 틀어주는 영화를 보는 아이들은 그나마도 좀 나은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정말 어떤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재밌게 놀았었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놀이동산이 없어도 정말 재미있게 자연에서 놀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놀았지, 엄마가 불러서 못 놀았지, 정말 재미있게 놀았었던 거예요. 흙, 돌멩이, 자연에 있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도 저희들이 재미있게 놀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재미있게 놀았던 그런 놀이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가르쳐줘 보자. 근데 저는 그 놀이들을 아이들과 같이 하면서요. 정말 굉장히 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시선으로 저희들이 어렸을 때 했던 그런 게임은 그냥 좀 시시하고 오래된 추억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저희 아이들은 그 놀이들을 통해서 정말 재밌어하고 신선해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 가족이 그 자연에 가서 어떤 놀이를 통해서 어떻게 재밌게 놀았는지 잠깐 그림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